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개인 생활에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가 인터넷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미 이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데이터 어플 프로필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새로운 계획으로 수정하거나 발명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구글 캘린더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기꾼들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사기극은 하이퍼링크가 삽입된 이벤트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합니다. 사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이버 범죄자들은 구글 캘린더의 매력적인 캘린더 이벤트를 수도 없이 스팸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한 일정 관리에 초대된 이벤트를 추가하는 기본 설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심하세요. 이 사기꾼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이벤트가 추가되면 구글은 여러분께 알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들은 매우 그럴듯하니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그 초대를 추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열어보면 여러분께서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현금 상품을 받으실 거예요. 와 같은 멘트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텍스트에 첨부된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성에서 신용카드 번호까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특정한 양식이 나타납니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 정보를 사용할지는 너무 분명하죠. 왜 사람들은 이 사기에 속을까요? 자, 요즘 우리는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있는 의심스러운 편지 하나하나에 대해 조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구글 캘린더로 피싱 링크가 전송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동료나 친구들로부터만 구글 캘린더 초대를 받아온 사람은 그 함정에 빠질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큰 어려움 없이 이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캘린더 앱들을 삭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열고 환경 설정에 가서 자동으로 초대 추가하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니요, 제가 응답한 초대만 표시합니다를 선택하세요. 이렇게라면 의심스러운 초대를 무시하고 다시는 캘린더에 그 초대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거부된 이벤트 표시 옵션이 선택 해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방금 설정을 바꾸시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나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최근에 인터넷 사기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료 와이파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낯선 인터넷 연결을 사용하실 경우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항이나 커피숍에 있고 인터넷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상상해보세요.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를 확인합니다. 얼마나 편리한가요? 아, 여기 있네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네트워크가 사기꾼들이 설정하고 그들의 노트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인터넷에 연결된 순간 이들은 바로 여러분의 컴퓨터나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훔쳐가기 위해 그 기기들을 바로 파헤치기 시작하리라는 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기기의 설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장치가 공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세요. 새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확인하기 옵션을 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와이파이를 끄세요. 여기에다가 공항 등 공공장소를 방문하기 전에는 공식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을 미리 알아봅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기 케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고객들은 넷플릭스 자체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사기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는 악성 링크를 클릭해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메일은 이렇게 써있죠. 고객님, 정기점검 과정 중 고객님의 계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계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살짝 보기에 이 사기는 아마추어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이메일을 받으신다면 이 이메일은 갑자기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일 거예요. 아무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쇼에 접근이 제한되기를 원치 않으니까요.
다행히도 넷플릭스는 이 사기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공개했습니다. 첫째,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의 링크를 따라서 결제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은 www.netflix.com을 브라우저의 주소란에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이메일이 넷플릭스에서 보낸 이메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회신을 보내지 않는 거죠. 협박 사기는 최근 유행하는 또 다른 사기 방식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금전적인 요구가 담긴 협박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 사기극은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협박에서부터 여러분의 재산을 손상시키겠다는 협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더욱 현실적이고 위험하게 들릴 수 있도록 사이버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메일에 포함시킵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수집할까요? 당연히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개인 블로그에서죠. 이러한 위협에 속지 마시고 그들이 첨부한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마세요. 저도 알아요. 이런 사기는 심리적으로 가장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드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범죄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사기는 여러분의 친절한 동정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최근에 뉴스로 많이 접하게 된 것들을 바탕으로 크라우드 펀딩 웹사이트를 시작합니다. 자연재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든 말이죠. 그 후 사기꾼들은 사이트 방문객들에게 이 사건에 그들의 돈을 기부하고 소셜미디어로 링크를 공유하라고 장려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은 기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냅니다. 링크를 열고 은행카드를 이용해 언급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인은 여러분의 은행정보에 접근해 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에 속지 않도록 하려면 이메일을 통해 받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등장하는 의심스러운 웹 주소를 클릭하지 마세요. 만약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이 사건에 연관된 자선단체를 찾아서 그들의 공식 사이트로 곧장 접속하도록 하세요. 사이트가 안전한지, URL은 HTTPS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만 은행카드 정보를 입력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SNS 사이트로부터 긴급한 이메일을 받게 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계정에 접근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로그인해야 하죠.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또 다른 피싱 수법이고 사기꾼이 보낸 이메일이라는 걸 알게 되면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메일에 들어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로그인을 요청하는 가짜 웹사이트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라면 사기꾼들은 여러분의 진짜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의 계정을 훔쳐 연락처에 있는 메일에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은 이 사기 행각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라는 황당한 메시지가 표시되면 네트워크의 앱을 통해 계정에 들어가 보세요. 핸드폰에 해당 앱이 없으면 페이지의 웹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입력합니다. 게다가 SNS 계정에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신다면 누군가 접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경고하는 알림창이 나타납니다. 기술 지원 사기는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기술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울리지만 화면에 뜬 번호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전화를 받기로 합니다. 상대편 사람은 자신이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술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왜 전화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해킹했고 기술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이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들은 컴퓨터의 일련번호를 알려주고 컴퓨터의 고유한 아이디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후 그들은 컴퓨터가 해킹당한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면 사기꾼은 여러분을 설득하여 여러분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PC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추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려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쾌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술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여러분의 개인 및 결제 정보를 요청하는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말이죠.
낯선 사람이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근하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만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시고 항상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보를 보호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인터넷 사기의 희생자가 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뭔가를 배우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저기요, 다시는 인터넷 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